선조 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1573년 명, 만력 1년. 좌상 박순, 동지 경연, 박건원, 특진관 임녀, 김계희, 승지 윤복, 교리, 송은계, 수찬, 이성중에 함께 경석에 들어갔다. 서경 감서편을 강독하였다. 끝나고서 신 유희춘이 답전에 나아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내수사 공미를 풍조창의 쌀과 서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풍조창의 쌀과 공미를 서로 바꿀 필요가 없다. 본디 옮길 곳이 있다 하였다. 또 아뢰기라. 문소전에 입번한 종친과 환관이 감히 쓸만한 수박을 인정이 부족하다 하여 고의로 퇴짜를 놓아 찬선에서 빠지게까지 하였으니 종친과 동참한 관원은 파직하고 환관과 아랫사람은 주옥에서 추구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은 그렇지 않다. 찬선에서 빠지게 한 것을 논하여 공상이 부족하다고 천천히 아랜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이제 이렇게 아래니 이것은 결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또 논하기를. 자전께 약시중한 인원에게 상가한 일은 의거는 이미 개정하였거니와 제조도 노고가 적은 것은 서로 같으니 홀로 높은 자품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산과 환관은 같지 않다 하였다. 그리고 나서 상이 묻기를 조등이 무슨 말인가 어느 책에 나오는가 하니 신 희춘이 대답하기를 이 말은 이문에 나오는데 대개 중간에서 가로막고 언제 억제하고 탐한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직작 이이가 상소하였다. 오늘날을 보건대 정치는 옛 규례만을 지키고 사람은 익숙한 것만을 취하여 묘당에는 건백하는 의논이 없고 신하들은 이를 좋아한다는 비방을 피하므로 정심성의는 이미 허신짝같이 되고 왕도 인정은 어리석은 선비의 헛말이 되고 장조는 회사의 고지가 되고 부첩은 서리의 세업이 되고 시종은 휴가를 고하고 직사를 폐기하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사료는 애매하게 결정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을 중도에 맞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묻과는 이 자주 밖에 온갖 일이 수거되지 않으며 사사로운 일을 일삼는 자를 지혜롭게 여기고 공변된 일에 봉사하는 자를 어리석게 여기며 시속에 따르는 자는 어질게 여기고 독특하게 뛰어난 자를 불추하게 여깁니다. 설령 아름다운 덕을 품고 기특한 생각을 품은 호구의 선비가 조정의 반열에 끼어 있더라도 반드시 모순되고 견제되어 한 계책도 시행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재주가 모자라고 병이 깊으며 말이 오활하고 행적이 외로운 신이겠습니까? 쇠잔한 뿌리로 약하게 선 처지로 묻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 혈혈단신이라 죄짓는 것만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곤직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마땅한 사람을 얻어 정치하여 한 시대를 구제하시려면 반드시 건강의 뜻을 분발하고 사망 오제의 자취를 깊이 추구하여 위아래가 서로 맹세하고서 구습을 통렬히 씻어내고 뛰어난 사람을 널리 불어들여 묻지 위에 버려두어 구습을 따르는 폐단을 일체 혁파하고서야 국가의 형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문묘 석전의 헌관이 희생을 살피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지난번 중춘의 석전자 때 헌관이 전생사의 관원의 말에 따라 경솔하게 오랜 규례를 폐기하였으므로 매우 부당하니 그날의 새 헌관은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고 또 전에 아랜 세 가지 일을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모두 윤회하지 않는다. 추구하는 일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권, 7권, 선조 6년 7월 27일. 얼리사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번 대관이 완계령의 대노 예손이 죽은 상전 송세형이 받은 정몰한 윤흥이의 집 27간을 최백경의 집 40간과 서로 바꾸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값을 더 주고 매매하였는데 장례원의 관원이 법을 어기고 도로 주었다고 장소하였다 하여 흐릿하게 잘못 판결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이미 조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전후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이 집은 보통의 매매하고 기한이 지난 예와 같지 아니합니다. 을사년에 중죄를 그릇 입고 정몰된 물건인데 이제 특별히 천원을 입어 신설되어 본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기한이 지난 것으로 논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례원에 관한 홍춘년 등이 판결한 것은 정법에 맞아서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조율하지 말고 그 공사는 판결한 대로 시행하소서. 쌀을 바꾸는 일은 문소 전 내관들의 일과 올해 이 설에 성생조의 희생이 충분히 살쪘는가를 살펴본다는 글이 있는데도 전생서 참봉 이괭이 괜히 그릇된 소견으로 경솔이 헌관에게 고하여 오래 지켜온 예를 폐기한 일은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두 가지를 논하지 않는다. 조율하지 말고 판결한 대로 시행할 것으로 추구하여 다스리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8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사무가 아뢰기를 시리의 백성이 바야흐로 인삼의 무역에 괴로운데 또 별조궁에 쓰이는 흑각 600장을 바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이 물건은 외인이 짐이 무거워서 가져오지 않았고 부경하는 동사도 사오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얻을 데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길에 찼으니 동지사가 사오기를 기다리고 우선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늦추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7월 2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26일 상이 차자에 답한 말씀에 임금의 뜻은 신하가 감히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오직 내가 말하면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승지가 곧 바로잡지 않아서 유포되게 하였으니 그날 사진한 승지를 파직하소서 하고 또 논하기를 정주 목사 박인수는 병사하였었는데 전일의 탐욕을 고치지 않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갈아차출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전라순무 어사 신응씨가 입경하였다. 그 서장에 도내 수령의 현부 탐렴을 상세히 듣고 보니 이러합니다. 남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서 예전부터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부사 정음은 목소리와 낯빛을 사납게 하지 않아도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따라서 부임한지 오래지 않아 온 경내가 편안합니다. 몇해 동안 유임시키고 경관으로 자출하지 말기를 바라니 어리석고 천한 백성이 사체를 모르는 것이기는 하나 그 성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나간군수 고경류는 품관과 결탁하여 그 말을 모두 따르며 관고의 물건을 버젓이 날라 두번 배에 실었는데 한 번은 패물하고 나로포 외포의 송재를 반옥선을 만든다는 핑계로 일백여 조나 배웠는데 작간할 때 현착하였으니 그림없이 외람한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정음 고경류는 상거를 베풀어 권징을 보여야 합니다. 하였다. 고경류는 이미 대간이 탄핵한 바에 따라 파직되었으므로 상위 정음은 상가하고 고경류는 나추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2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박근원을 대사 헌으로 유희춘을 동지 중추 부사로 홍선민을 지비로 최흥원을 장령으로 신응씨를 은교로 김우괭을 지평으로 이전을
복병사로 정음을 통정대부 남원불사로 그 본령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선조 7월 7권 선조 6년 8월 4일에 신의 첫 번째 기사 해양군 이희의 졸기 예조가 정조시를 개청하였다. 선조 7월 7권 선조 6년 8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평안 감사가 장개하였다. 부의 서면에 이번 7월 6일 비가 내려서 묵사가 무너졌고 또 영변의 약산 산허리의 한 바위가 무너져 쌓여서 길을 막은 것이 두어리쯤 되어 인마가 통하지 못하는데 만군의 힘을 쓰더라도 닿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이것은 부를 설립한 이래로 없던 변이니 매우 비상합니다. 선조 7월 7권 선조 6년 8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북병사 이전은 본디 위망으로 진압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에 경상 좌병사였을 때 분양마가 여유여서 자급을 낮추어야 할 무리에 들어있으니 가라 자출하도록 명하소서. 경상감사 박소립과 전라감사 이중호는 본디 다 명망있는 사람이나 번극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 맞지 않는다는 의논이 있습니다. 게다가 토우인 사람이 양남에 많이 있어 한정이 신역을 피하여 들어가 그 소굴이 되는데 이번에 하도 이 사람을 수연하는 때를 당하여 또한 어찌 방해되어 난처한 일이었겠습니까? 모두 가라 자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월 7권 선조 6년 8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지평 김우갱이 아뢰기를 문소전의 찬선을 빠지게 한 일과 시약 제조에게 상가한 일은 전개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양사가 다 전개하였으니 신의 의견과 다릅니다. 신의 배서를 갈아주소서 하였다. 그래서 사헌부의 인원은 양사가 전개한 것 때문에 사관원은 문소전의 일을 전개한 것 때문에 다들 피엄하여 갈아주기를 청하고 물러간 물론을 기다렸는데 옥당이 상차하여 작년 과거 지평 김우갱 이외의 양사를 다 갈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윤의중을 대사헌으로 이 산해를 대사관으로 한호를 지비로 정은지를 사관으로 신응시를 사인으로 김계희를 경상감사로 박민헌을 전라감사로 임진을 회령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밤 3경에 동부승지 유도가 갑자기 졸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강 때문에 영경영 홍성 특진관 유희춘 참판 윤현 우윤 김계가 경영청에 이르렀다. 정원이 유도가 간밤에 졸서하였으므로 읽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근시하는 신하가 하루사이 갑자기 졸서하니 내가 매우 슬프다. 경련을 열지 말라 하였으므로 신하들이 물러갔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구봉령을 부제학으로 이 해수를 동부승지로 남양부사 민충헌을 장령으로 윤승기를 지평으로 정원상을 충청수사로 삼았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올해 군적을 고침으로 민간이 소동한다 하여 전마 보내는 것을 멈추었는데 대간이 아는 것을 따른 것이다. 또 전교의 복병사 유홍은 특이한 장약이 있다 하여 잉임을 명하고 회령부사 임복 등을 차례로 잉임시켰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었다. 일륜이 무너지고 풍속이 어그러지 안으로는 서울로부터 밖으로는 천마을까지 천성을 해치고 인기를 더럽혀져 없애니 견문에 퍼진 놀라운 일은 낱낱이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요체는 다만 형정의 말단에 구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화를 닦아 밝히고 구호를 씻어 없애되
마치 물에 빠진 것을 건지고 불에 타는 것을 꺼지듯이 서둘러야 백성이 짐승이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주자가 증손한 남전 여시의 향약을 보건대 규모가 정대하고 절목이 상세하니 풍속을 바로잡는 승묵이요 정치를 위한 양적입니다. 인심을 밝히고 세도를 회복하는 요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접대 언관이 논개하였으나 끝내 유노받지 못하였으므로 물정의 답답함이 갈수록 더욱 그지없습니다. 그때 위에서 이미 우월하다 분부하셨고 진신 사이에서도 방해되어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논이 있어 혹 예전에는 마땅하나 지금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데 신들은 무엇이 방해되고 무엇이 지금에 합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크게 해보려는 뜻으로 떨쳐 시행한다면 3대의 제도도 시행하기 어려운 걱정이 없는데 더구나 향약은 대현이 잠작하고 증감하여 만세에 통행하는 규범으로 만든 것이므로 인정에 마땅하고 천리에 맞는 것이요 고원하여 풍속을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월하다고 여겨서 거행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일륜과 어그러진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가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고 황하는 비롯하는 곳이므로 이제 먼저 시행하도록 명하신다면 크게 변화하는 보람을 볼수 있을 것이니 깊이 생각하여 빨리 거행하도록 명하소서. 선조 10호 7권 선조 6년 8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이에 봄에 대사관 허엽 등이 향약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오할하다고 하였다. 유희춘이 경석에서 주자가 남헌에게 답한 편지에서 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설을 인용하여 방해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므로 간간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선조 10호 7권 선조 6년 8월 10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주 청사의 서장을 설례 통사가 가져왔다. 대개 중국의 답이 장차 수정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 일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상의 뜻이 시원하지 않았다. 선조 10호 7권 선조 6년 8월 1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주 청사의 서장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세종실록의 찬스를 끝낸 뒤에 다시 여쭈어 실행하라 하였는데 대개 종계를 개정하는 일에만 응답하고 악명을 변모한 일에는 가부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서 성조라 개호하였는데 개해년 김주가 주청사였을 때는 문서에는 성조라 하였고 지난번 주청한 글에는 태종으로 써 넣었으므로 중국 예부가 이리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때 도제조 이하 노수신 박충원 김규영 강사상 유희춘이 아뢰기를 가정 17년 박관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에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뒤 18년의 주문에는 성조라 칭하였고 정사년의 주문에는 태종이라 칭하였으며 개해년의 주문에는 성조라 칭하였는데 신들이 그릇된 전례를 따랐으므로 중국으로부터 조사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책망을 받게 하였으니 신들이 죄가 무겁습니다. 황공하에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한 일이니 대죄할 것 없다 하였다. 우상은 장찬관으로 다시 대조하였고 제조 등은 먼저 물러갔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종실 풍성군의 줄기 하루를 정조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노진을 대사관으로 윤선각을 정한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5일 음술 첫 번째 기사 저녁에 경연이 있었다. 선조실록 7권 선조의 6년 8월 1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광이 있었다. 영상홍삼 동지사 유희춘 덕진관 허세리 승재 최옹 장영 민충원 헌납 황윤길 교리 송은계 정자 홍진 등이 입시하였다.
오자, 지, 가의 그 첫째, 그 둘째, 그 셋째 한 곳까지 강독하였는데 유희춘이 인문하에 아뢰기를 그 첫째 단의 백성을 박대하고 학정하여 원망을 부른 것은 다 한나 자기 욕심을 부린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둘째 장의 색황, 금황, 갑주, 기음, 준우, 조우장 등이 병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능히 자기를 이기고 욕심을 막는다면 백성을 침학하여 원망을 부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우 모의 이기, 순을 경계한 단과 상응하니 그가 백성을 거슬러서 자기의 욕심을 쫓지 말라. 게을리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으면 사방의 우랑캐도 내조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장과 서로 바로 상반됩니다. 하고 또 안으로 색황을 짓는다 한 것에 따라서 아뢰기를 송철종이 천추가 어려서 즉위하였을 때 간관 범조우의 충성심이 대단하였는데 이 여섯 구를 두번 외치고 폐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철종이 옳게 여기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상상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강독이 끝나고 대간의 계사가 끝나고서 유희춘이 나아가 아뢰기를 위에서 소신을 동지 경련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신은 옥당에 오래 있었으나 조금도 보익이 없는데 더구나 동지 경련이 되어 군덕을 보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유 성룡이 강관이었을 때 진설이 정밀하고 절실하므로 강관 중에 첫째라고 했는데 이제 대고를 당하여 장차 3년을 보내야 하니 사람이 많이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도리는 무궁무진함으로 한 사람이 주의다 논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독하는 관원의 논설에도 채택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어찌 박식을 꺼려서 아뢰지 않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주자 어록에 지도는 특별히 설이 없으나 임금이 곤금하고 호선하고 낙관하면 다스려지고 이것에 어그러지면 어지러워지니 예전부터 정해진 근본이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자신을 단속하여 아랫사람을 대하고 예의에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공이라 하고 사치하게 서서 재물을 손상하지 않고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절제가 있는 것을 검이라 하고 화색을 가볍게 여기고 천시하며 연량을 아끼고 중시하여 그 말을 받아들여 쓰는 것을 호선이라 하고 사람이 간쟁함이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 즐겨이 들어 채용하고 혹 망령되고 오할하더라도 꾸짖고 노하지 않는 것을 납간이라 하는데 이네 가지는 임금의 미덕이고 출처의 요체입니다. 무릇 사대부가 벗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자가 아니면 감히 바로잡고 책망하지 않거니와 무릇 나에게 간행하는 자는 다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혹 과격하게 말하여 중도에 지나치는 자도 우리 임금의 인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대를 두루 살펴보건대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고든 것을 미워하는 임금은 그때 고든 말을 듣지 못하였음이니 임금은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혀서 과격하여 저촉하더라도 믿게 여기지 않아야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는 무리가 나와서 치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사의 방도로 말하면 요 책가 가부간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의리를 따르는 데 있으니 그렇게 하면 처사가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것이 없어서 중도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목의 인출은 전에 하삼도의 저전에서 나온 것으로 했습니다만 10월에서 11월 사이는 해가 짧고 얼음이 얼어서 인출하기에 편리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하삼도의 종이를 정월에 책판이 있는 근처의 큰 고을에 모아들이고 1월 20일 이후에 교서관의 관원을 보내어 인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 해조에서 승전을 받들어야 합니다 하니 강의 끝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6일 개하 두 번째에서 예조 참판 이택의 특진관으로 경영청에까지 왔으나 코피가 몹시 나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6일 개하 세 번째 기사 장녀 민충원이 남양에서 부름을 받고 돌아오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6일 개하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해주 목사 윤옥은 아랫사람의 거짓 꾸민 정수를 믿고
한죄 없는 백성을 죄악에 얽어놓고 뭇 아전들은 몰래 옥졸에게 부탁하여 참혹한 벌을 마구 가하여 마침내 옥중에서 죽게 했는데, 검시관인 강령 현감 송강과 옹진 현령 심우신이 부당하게 감싸서 병으로 죽었다고 핑계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모두 먼저 면파직하고 나서 치고하소서. 북병사 곽순수는 제기가 찬단하니 가르소서. 아니, 상이 우선 곽순수를 가는 일을 유노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6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상이 헌부가 올린 거간에 관한 차자에 답하였다. 거스르지 않는다 하나 사람에게는 각각 소견이 있는데 어찌 일마다 다르겠는가? 유념하겠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삼공 대신이 향약을 의논하였다. 영상권철의 의논에 대리야. 지금 향간에 본뒤 향도의 약속이 있어. 과실을 서로 바로잡고 예속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을 서로 돌보는 일들도 선유의 향약이 끼친 뜻에 근본한 것입니다. 이제 신유가 증감한 절목에 따라 아름다운 뜻을 펼쳐 행하여 차차로 선도하면 인심이 맑아지고 세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상 박순의 의논에 대리야. 여시 향약을 보건대 본디 풍교를 돕는 아름다운 뜻이고 주자가 또 그것을 취하여 증감하여 그 규모 절묵이 평실하다 하고 간편합니다. 인정으로 쉽게 행할 것을 깊이 참작하여 만들었으므로 본디 구에 대해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없으니 들어서 시행해야 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이제 교화가 밝지 않고 풍속이 아주 무너져서 일련의 이변이 보고 듣기에 놀라우니 어찌 무너져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간언이 아랜 까닭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풍속은 안으로 서울부터 밖으로 촌마을까지 다 동민의 계와 향도의 회가 있어 사사로의 약조를 세워서 서로 단속하려 하나 각각 자기 뜻에 따랐기 때문에 엉성하여 질서가 없어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의지할 만하지 못하고 또그 약속이 조정에서 나오지 않고 사사로이 만든 것으로 강한 자가 깔보고 악한 자가 무너뜨려도 끝내 바로잡지 못하니 마을의 부로가 늘 한탄을 품으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현이 이미 정한 규약을 거행하라는 명령이 한번 내려진다면 백성이 장차 순종하게 겨를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인심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교도하는 것인데 어찌 풍속을 놀랍게 하고 환란에 초래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해조를 시켜 빨리 선포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해야 합니다. 하고 우상 노순신의 의논에 주자가 정손한 향약을 보건대 그 뜻이 깊은데 감탄되나 다 일용평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풍속이 쇠퇴하여 몰락하여 없어지려 하니 위에서 반드시 매우 상심하고 염려하여 바로잡을 판도를 생각하실 것인데 어찌 이것을 참으로 우월하여 쓸만하지 않다고 여기시겠습니까? 다만 봉행하는 자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부질 없이 보탬은 없고 방해만 있게 될세라 염려하실 것입니다. 본디 신도 성려가 깊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열로배 혹이 약조를 대략 본떠서 각각 향도를 둔 데가 있으니 이에 따라 중에 이거를 널리 펴서 의거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그 절차대로 죄다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하고 환란을 초래할 염려는 없고 장차 일륜을 도닦게 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고 영부사 홍섬의 의논에 대리야. 인심을 맑게 하고 풍속을 도닦게 하여 화리를 도와 이룩하게 하는 것으로 여시 향약만 한 것이 없는데 더구나 증감하고 절충하는 것이 주자의 손을 거친 것이겠습니까? 이제 더러운 풍속을 크게 변화시키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찍이 왕년에 이 약조가 시행되었을 때를 보니 경외의 향강과 촌락에서는 모여서 강독하고 말뿐이 아니라 따르고 어기는 데에 따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조처가 있어야 하므로 출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질로 처단하였는데 사세가 절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투박한 풍속에 익숙하여 스스로 편하게 여기고 착한 일을 하는 것에 강제되려고 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그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을 막기 어렵거니와 말을 만들어 새롭고 괴이한 것이라고 지목하여 반드시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질을 굳게 지키실런지는 우신이 미리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풍속이 이룩되기 전에 혹곧 폐지한다면 임금이 정치를 삼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되는 그 섬을 잘 꾀해야 하거니와 이제 성충에서 제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판부사 이탁의 의논에 여시 학략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데 절실한데 그 교계하고 권면하는 방법은 다 일용의 당연한 윤리이고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니 행할 수만 있다면 인심을 누려 옛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행하지 못할세라 걱정할 뿐입니다. 신이 보건대 주회암이 장경부에게 답한 글에 향약의 글은 마침 집에 장본이 있고 또 유행시키고 싶으나 실은 또한 거기에 이른데도 행하기 어려울까 염려된다. 독자가 보고서 선배가 사람들에게 착한 풍속을 가르친 방법을 인하여 스스로 닦는 절목에 알게 하는 것도 조금 보탬이 될 것이다 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옛사람의 뜻을 대략 알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책을 많이 박아서 중에 널리 나누어 주되 서울에서는 동몽학에 외방에서는 한교에서 촌마을의 학장까지 많은 수에게 나눠주어 배우는 자가 글을 읽는 여가에 이 책을 버려두지 않고 때때로 보게 하도록 하신다면 사람들이 다 스스로 닦는 도리를 알아서 백성의 풍속도 이에 따라 변화해 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언관이 아닌 것은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찬반을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참작하여 채택하는 것은 오직 성단에 달려 있으니 위에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유희춘이 말하였다. 제공의 의논에 다 뜻이 있으나 이탁의 의논만이 주자의 뜻을 터득하여 제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영상 권철이 세번 정사였으나 상이 응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상이 비만기로 대신의 의덕에 답하였다. 향약의 글을 보면 틀림없이 방해 될 곳이 있으므로 조정에서 명을 내리겨 시행하게 하면 반드시 소유하고 구박하여 행하기 어려운 패단이 있을 것이고 또 여신은 한 고울에서 행하였고 나라에서 모두 행한 것이 아니다. 이제 다만 그이 글을 많이 박아내어 중에 널리 나누어 주면 혹그 절차를 모두 따르거나 그 절차를 대략 본뜰 것이니 스스로 하는 대로 맡길 일이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간호니 아르기랄 향약의 이런 대신의 의논이 다 행할 만하다고 했는데 성교에 이 글을 많이 박아 중예에 널리 나누어주어 스스로 하는 대로 맡기라 하셨습니다. 위에서 이미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데 이보다 절실한 것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행하도록 허가하셨으니 크게 변하는 보람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조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공경이 봉행하더라도 사람들이 의가할 데가 없어 반드시 머뭇거리고 증거하기 어려울 걱정이 있을 것이니 더구나 투박한 풍속에 익숙한 백성이 어찌 떨쳐 일어나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행하도록 명하더라도 반드시 소유하고 구박하는 배단은 없을 것이니 회사를 시켜 공사를 만들어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답하기를 대신의 의도도 다 행할 만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주자가 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는데 다시 번거롭게 말하는가 하였다. 유희춘은 너무 믿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교하였다. 오는 9월에 선성을 배알하겠으니 나를 가려서 아래라고 예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항이 상소하였는데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진서를 살펴보니 참으로 격언이다. 학문이 정예함을 알수 있으니 매우 기쁘다.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늘 유념하겠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다음 달 알성할 날을 예조가 9월 16일로 잡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광이 있었다. 우상 노수신이 군적의 이런 경차관을 하삼도에 보내어 토호가 은닉하여 차지한 양정을 찾아내게 하라고 청하였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역시 향약의 그런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데 가장 절실하니 먼저 이 책을 많이 박아내어 중에 널리 나누어 주되 서울에서는 동몽학에 외방에서는 향교부터 존말의 학장까지 많은 수에게 나누어 주어 사람마다 볼수 있게 하여 스스로 닦는 도리를 알고 또그 절차를 모두 따르거나 그 절차를 대략 본떠서 진행하여 폐기하지 말고 오래도록 행하여 인륜을 도탁게 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보람을 가져오게 하라고 예조에 이르라.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4일 신민 첫 번째 기사 지평 박승원이 아뢰었는데 대략에 윤경응은 근부에 옮겨 끝까지 추국하도록 아뢰어야 할 것인데 다만 부문에 따라 장금을 곧바로 추국하는 예의를 끌어대어 형신을 계층하였으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을 면할 수 없으니 대사니야 모두 가라 차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4일 신민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북도의 세 병사 유경선은 재능과 명망이 별로 없으므로 무호하고 절제하는 계책은 이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니니 가라 차출하도록 명하소서. 충청 수사 이흠리에는 욕심 많고 더러우며 하는 짓이 추악하고 망령되니 가르소서. 한승판윤 임열은 전에 경상감사가 되어 일을 처리할 즈음에 전도한 잘못이 많이 있었고 관기를 사랑하여 진발이가 뒤따르고 말하는 것은 다 쫓아서 비루한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남쪽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침뱉고 들어와 합니다. 몸이 재상의 주위에 있으면서 한도의 교화를 오로지 맡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받았으므로 사명을 욕되게 한 것이 극심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의 그대로 따라 쓰나 임열만은 갈기만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4일 신내 세 번째 기사 특지로 심의겸을 대사헌으로 이산해를 2조 참의로 신흥시를 지비로 하진복 곽월을 장령으로 정의주를 지평으로 강섬을 판윤으로 유경선을 충청 수사로 삼았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4일 신내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찾아는 대개 어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도탑지 않고 향약에 대한 전교가 미안하다는 것인데 있게 하니 답하였다. 이 고든말을 보고 어찌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다만 내 득이 밝지 못하여 어진 사람을 구하여 백성을 교화하는데 참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자의 뜻은 유념하겠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최응용을 북병사로 이인을 충청감사로 유희춘을 부총관으로 이일을 직제학으로 유훈을 장악정으로 정탁을 이조 좌랑으로 윤현을 정은으로 김우옹을 홍문정자로 삼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좌상이 안도굴럭을 용서한다 하여 양사의 탄핵을 받고 불안하여 정사하였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유희름을 장령으로 윤탁연을 지평으로 윤선각을 정언으로 홍연을 호조 참의로 남언경을 양주 목사로 삼았다. 선조 7호 7권 선조 6년 8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알성 때에 사람을 뽑는 것은 무과 초신은 양서로 나뉘어 각각 50인을 뽑는 것이다. 전교하였다. 기사년의 규칙에 따르고 신에는 예의에 따라 강서하라. 선조 7호 7권 선조
2006년 8월 28일 을행 두 번째 기사. 어제 유생들이 상소한 것은 대개 김균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과 이황을 문묘위에 종사하는 일이었는데 상이 답하였다. 문묘위에 종사하는 것은 일이 가볍지 않으므로 쉽사리 거행할 수 없으니 정한 것을 윤화하지 않는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8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유생이 상소하였다. 김경필 등 오현을 종사하는 일로 두번 상소하니 창이 답하였다. 유생들의 추향이 이렇게 바르니 평일에 학문을 잘하였을 것이므로 참으로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종사는 중대한 일이므로 공론을 기다려야 하고 공론이 오랜 뒤에 결정해야 할 것이니 한때의 상소에 따라 쉽사리 거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윤화하지 않는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8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조광이 썼다. 집이 신응시가 아래기를. 나주에 살인한 죄수 이유겸은 온굴 사람들이 다 애매하게 여겨 모든 사람의 말이 곳곳마다 모두 그러합니다. 신이 주안을 보지 못하였으나 물정이 이러한데 만약에 죄가 없이 죽는다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정치에 방해될 것입니다. 예전에 죄수를 위하여 살길을 찾는다는 말이 있거니와 이제 다시 추구한다면 살릴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옳을 것이다. 애매한 일이 없는지 다시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8월 2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사한 심의 겸이 외척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이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8월 2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박소립을 우윤으로 김첨경을 판결사로 삼았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2일 김여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과거를 사관으로 임윤신을 장령으로 삼았다. 정청이 육조에 주의할 인물이 부족하다고 아뢰니 상이 특별히 청가하라고 명하였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새벽부터 천둥이 치며 비가 내렸다. 계복할 때 우상과 육조 당상, 경연 당상이 예우라 했는데 정원이 정량의 달에 천둥의 재변이 비상하다여 계복을 멈추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성조를 태종이라 잘못 선일 때문에 승문원에 모두 모였다. 대제학 김규영, 병판 강사상, 공참 윤현, 동지 이양은, 유희춘, 홍천민, 김첨경 이담이 함께 의논하기를 예부에 이자하는 것은 사체가 증하지 않을 듯하고 황제에 대한 진사표를 짓는다면 사연을 꾸미기가 불편할 것이어서 문으로 진사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고 장물을 시켜 다른 사람들의 의논을 써서 삼공에게 가서 고하게 하였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5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정종용을 예판으로, 성세종을 호판으로, 심의겸은 형참으로, 유희춘은 한승부 의윤으로, 정은지를 사관으로, 최황을 정은으로, 조정기를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5일 임오 두 번째 기사. 이 정사에서 다시 유희춘은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8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윤경응이 처모와 간통한 일 때문에 삼선교자 하였다. 선조 15, 7권, 선조 6년 9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어제 저녁의 조보는 이러하다. 헌부가 군적 경찰관은 위임하는 것이 가볍지 않은데 병조에서 자출함에 있어 군적 낭청의 예와 같이 하니 이조의 명하에 정하게 가려 자출을 하여 보내게 하라 하고 또 하고 아뢰고 간호는 북쪽 변방은 근년에 군민이 조폐하여 방비가 허술한데 병사 최응용은 본디 위망이었고 장약이 모자라니 채차하고 그 가자도 개정하도록 명하라고 아뢰니 상이 양사의 향약에 대한 일은 선현이 어찌 범연히 생각하여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겠는가? 주자의 마음에도 어렵게 여겼는데 감히 지금 행하려
하는 데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지레 행하더라도 반드시 보람이 없이 소유스럽고 방해되는 폐단만 있게 될 것이다. 최응용을 채직하고 개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저쪽으로 있구나. 선조 실록 7권 선조 6년 9월 9일 평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오늘 유생의 과씨는 삼공이 다 사고가 있으므로 구형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이날은 9월 9일이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9일 평술 세 번째 기사 교서관이 진상하고 국용으로 할 향약의 건수를 여주니 상이 진상 5권과 국용 300권을 인출하여 바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이 공 이전의 중병이 완쾌된 경사를 위하여 의성전과 함께 진풍정연을 가졌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장사가 있었다. 홍천민월대사관의 곽월을 장령해 강섬을 겸 도총관의 김우서를 북도 병사에 최응용을 구호군에 제수하였다. 최응용은 북병사에서 채직되고 나서 가선대부의 가자가 개정되었고 또 충청 감사에 임임되지도 못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김계를 우유내 이중호를 좌부 승지에 유희름을 장령해 허봉을 봉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좌상 박순이 네 번째 정산이 전교하기를 경의 정사를 살펴보고 경의 병이 이제까지도 낫지 않은 것을 알았는데 근심스럽게 거지 없다. 경은 재주와 행실이 있고 새로 정성 자리에 앉았는데 뛰어난 재능을 펴보지도 못하고 문득 그 자리를 사퇴하니 내가 매우 섭섭하다. 경의 마음이라고 어찌 편안하겠는가? 앞으로 대례가 거듭 있는데 우상만 있으면 나라의 채무가 더욱 매몰스럽게 될 것이니 경은 모쪼록 나를 위하여 애써 약을 쓰고 충분히 조리하여 영칙대에 출사함으로써 나의 뜻에 부응하라. 사관을 보내어 이 뜻을 하유하라 하였다. 주화상이 회개하기를 간절하신 성교를 봤더니 그지없는 간격스러움에 눈물이 흘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신은 본디 병이 많은 데다가 감기도 들어 오래 끌고 나지 않으므로 대례가 임박하였어도 사실에 알아 누워 있으니 못 견디게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간언이 아뢰기라 향약에 대한 일은 논열이 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천청이 더욱 아득하기만 하니 신들은 매우 두렵고 의욕되고 민망스럽습니다. 어제 성비를 보건대 그 의논대로 모두 따르기를 바라는가 그 의논을 대략 따라서 하기를 바라는가 하셨으니 신들은 참으로 전하께서 천의를 돌리실 것을 알고 못 견디게 감격하였습니다. 대저의 향약의 글은 이미 두 소년의 손을 거쳐서 그 규모와 절묘히 다듬어져 전릴서가 있고 참작 증감한 것이 이미 두루 갖춰졌으니 후세 사람이 근심할 것은 행하는 데 힘쓰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설시할 때 시에 맞추는 것은 전하께서 하문하고 참작하시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을 빨리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품 이상의 해이가 있은 것이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윤원영의 딸인 안덕대의 아내가 송사하는 문기를 바치지 않은 일로 추관에서 영신을 받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좌상 박순이 병이 조금 나아서 출사에 숙배하고 이어 사직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경이 내 뜻을 잘 본받아 병을 무릅쓰고 출사했으니 나라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잇는 것을 뜻을 알겠다. 과인은 참으로 기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15일 MZN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권철이 여섯 번째 정사원이 상했다. 답하였다. 경이 이토록 간절히 사퇴하니 청하는 바를 애써 따른다.
선조 757권 선조 6년 9월 1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이 모아관에서 영칙하고 먼저 건정전에 이르러 사베리에를 향하였다. 선조 757권 선조 6년 9월 16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상이 종묘에 고하고 반사하려 하였는데 대신 대간의 다수가 옳지 않다고 했다. 대간이 다시 아뢰었으니 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어 전일 잡범 사제를 사유한 것이 지나치다. 이어 유제 이하를 사유하라고만 명하고 자신을 불러 사문을 짓게 하였다. 초경에 이르렀다가 인정 뒤에 이어 상이 건정전으로 나아가니 시하는 신하가 동서로 버려서서 쓰고 좌이용 박순 등 백관이 전및 계승 유수와 감사의 전을 받아 진독한 뒤에 유사가 사문을 읽고 백관이 전후의 행례를 마친 다음 상이 환궁하였다. 선조 757권 선조 6년 9월 16일 개사 세 번째 개사 대관이 아뢰었다. 해남에 살던 고 군수 윤홍중의 아들이 아비의 첩을 가늠하고 칼을 뽑아 아비를 쫓아냈습니다. 이 죄악은 하루도 천지사에 살려둘 수 없는 것이니 나처하게 하소서. 윤홍중의 아들이 아비의 첩을 가늠하였다는 것은 이러하다. 윤홍중의 집에 윤홍중이 간통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늠하였으나 윤홍중은 몰랐다. 윤홍중이 해남의 살던 곳에서 영광으로 옮겨갈 때 찾아도 따라갔는데 나주에 이르러 그 아들이 계집종을 데리고 달아났으므로 윤홍중이 비로소 제 아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을 알았다. 이때부터 아비와 아들이 서로 의절했는데 윤홍중이 늘 남에게 내가 이미 아들과 의절했으니 우리 부모의 종사는 아우의 아들에게 맡기겠다 하니 그 아들이 칼을 갈면서 공공연히 적살을 빼앗아 남에게 준 자와 남이 종사를 받는 자는 다이 칼로 보복하겠다였으므로 윤홍중이 두려워서 10년 동안 피하고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뒤 기사년에 윤홍중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왕옥에 갇혀 그의 대벽에 떨어지게 되어서도 그 아들이 끝내 보러 오지 않았으니 대륜의 변이 고금에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래서 지국할 점 이런 사연을 철저히 추문하여 사건과 사정을 치고 찾아 잡아서 다시 추획하기를 기다릴 것을 정한 것이다. 선조실로 7권 선조 6년 9월 16일 개사 네 번째 개사 한부가 또 아뢰기를 경상 우수사 조군은 교활하고 탐호하여 전일 남의 노비를 빼앗아 권관에게 뇌물로 바쳤는데 이제 본진을 맡아서도 마음과 허물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전의 수단대로 함으로 군졸이 시끄럽게 불평하여 지탱할 수 없으니 파면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실오칠권 선조 6년 9월 16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전교하였다. 주우청사 이후백에는 가자하고 전지 30결 및 외거 노비 59를 아울러 내리고 부사 윤근수에게는 가자하고 전지 20결 및 노비 3구를 아울러 내리고 윤탁연에게는 가자하고 전지 15결을 내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후백은 가이 대부가 되고 윤근수는 가선 대부가 되었다. 선조 실오칠권 선조 6년 9월 17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정사가 있었다. 윤원리에를 장은 부사에 성세직을 우수사에 신년을 나주 목사에 제수하다. 선조 실오칠권 선조 6년 9월 18일 을미 첫 번째 개사 한부가 아뢰기를 국가에서는 조우종 때 양계의 변방 고울이 허술한 것을 매우 염려하여 지금까지도 남녀 인구가 다른 도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 번번이 인심이 오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법이 폐기되어 거행되지 않습니다. 선왕의 말년과 금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구장을 거듭 밝혀 나오는 인구를 낱낱이 쇄연시키도록 엄하게 경계하였으나 법을 범하는 사람은 사대부의 반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쉬우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군관 잡류까지 양계의 관물을 데려오는 자를 낱낱이 열거하기 어려운데 감사스령으로도 인정에 끌려서 금지하여 쇄연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혹 마음대로 사사를 주어서 남을 기쁘게 하는 미끄러 로 삼기도 하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양도의 감사는 치고하고 수령은 감사가 적발하여 치고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위의 임금은 본도를 시켜 일체기 일을 정하여 소요한시키게 하되 법을 무시하고 그대로 머물게 하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통렬히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18일 을미의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자년과 개해년에 중계의 개정을 허가한 칙서가 온 뒤에는 별시가 있었으니 지금도 고우례에 따라서 하라.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1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한부가 아뢰기를 대구부사 변영청은 성질이 본디 탐오하여 전후 고후를 맡았을 때 오직 자기를 살찌우기만을 일삼았으므로 집이 본디 가난하였으나 10년 동안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탐욕하여 얻은 축적과 얻을지 못한 증음을 여기서 알수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안주목사 송초는 유식한 문관으로 바야흐로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죄질이 몸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울집에 오래 있으면서 스스로 이를 감독하여 큰 집을 지었으며 그 거처와 복용이 여느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조금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고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장엄부사 연복은 본디 국마의 재주가 없는 우월한 서생인데 군녀의 일을 맡겼으니 국가 사람을 재기에 따라 쓰는 도리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평양 서윤 문익성은 재기가 우월하여 응사에 졸려한데 본직은 벼슬을 맡아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 채찰시키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주강이 섰다. 특진관 윤현이 아뢰기를 전라도에 큰 도둑이 발생했는데 관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이 병조와 비변사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잡게 하였다.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호조 참의 홍련은 전에 권은관에게 빌붙어서 인망도 없이 떳밖에서 당상에 올랐으므로 공론에 버림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질도 사나워서 전에 상주 목사로 있을 때 형장을 함부로 써서 극심한 잔포를 부렸기 때문에 백성이 범처럼 무서워서 정소할 뜻이 있더라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으므로 온 경내가 시끄러워 불평하여 다들 망하기를 기다리는 원한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게 하소서. 충청감사 이인은 권관에게 빌붙어서 본디 물론이 많았으므로 지난번 호주 참의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온당하지 못하게 여겼는데 이전에 또한 방면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므로 물정이 더욱 더 해괴하게 여깁니다. 가라 채직시키라고 명하소서. 경상도 군적 경찰관 이선은 물망이 없어 탄압할 위세가 없으니 개차하게 하소서하고 헌부는 아뢰기라. 지난 현감 박사우는 아비의 청빈을 원망하여 탐욕하여 거둬들이는 일을 일삼았으므로 사물을 많이 만들었으니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다 따랐으나 홍련은 채직만 하였다.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1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임 내신을 판결사에 윤복을 충청 관찰사에 최희효를 해주 목사에 최응용을 밀양부사에 이언일을 장림 흥 부사에 유세물을 순창 군수에 신계형을 진안 현감에 제수하다.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간호니 아뢰기를 광흥수 이 명세는 인물이 패려스럽고 마음 쓰는 것이 무례하여 제 아내의 동생의 봉사를 빼앗느라 간사한 꾀를 못한 짓이 없이 다 부렸습니다. 제 처부의 신주를 외방에 반혼할 때까지 몸소 중도에 내려가서는 신주를 맨 사람 맺으라여 그 신주를 빼앗았고 자신이 한성 서윤으로서 처남을 형적도 없는 죄로 만들었어 발장하여 모함하였으니 파직시키고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전 참의 홍련은
본디 탐험 상품인데다가 사나운 버릇을 더하였습니다. 권관에게 빌부터 당상에 올랐으므로 지금까지도 사림이 타개하고 있음은 물론 그가 뜻을 얻으면 뒷날 환란을 야기시킬까 염려하고 있으니 범처럼 무수하는 것은 남쪽 백성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용사는 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권문의 실절한 자가 또 청명한 시대의 뜻을 얻게 되면 조정의 호우가 너무도 전도되는 것이니 선비의 추향이 어떻게 정해지겠으며 인심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홍련을 징계하는 것이 그날 곧 일백의 홍련을 징계하는 것이니 파직시키게 하소서. 장수 현감 시인 우선은 부임한 뒤부터 탐한 일을 자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안에까지도 탐악을 부려 거둬들이므로 온골 사람이 누구나 다 원망하고 울분해하니 파직시키고 소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기에 논한 것을 살피건대 이 명신 신 우선의 일은 공론에서 나왔다. 그러나 홍연의 사람됨은 선악이 분명 명백하므로 정사가 사나운 병통이 있기는 하나 뒷날 결코 사림의 환란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간원이 논한 것이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날 상이 조화상과 우상을 불러 영상을 청가하게 했는데 조화상 박순 등이 영구사 홍성 판부사 이탁을 청가하니 상이 이탁을 영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예조가 아렌바에 따라 종계 개정에 대한 경사로 보이는 별시를 내년 가을로 물려 거행하게 하였다. 상이 사장전에서 연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박순, 지사 박영준, 특진관 원혼, 허세린, 이해수, 양사의 홍천민, 곽월, 시간관 송은계, 정자 김우옹, 사관 허명, 이양중, 조원이 입시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상의 전에 진강받은 당서를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간관이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부터 세상이 변한 것을 볼수 있다까지 진강하였다. 진강이 끝나고서 김우옹이 답전에 나아가 아뢰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인사의 득실이 같지 않고 천지의 기수도 영호와 소식이 있어 세도의 승강이 있고 인심에 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리 민의는 만고가 하늘 같은 것이므로 임금이 자신에게서 모범을 세워 만 백성을 이끄는 방법에는 본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하 상대의 세상은 변화했어도 그때 임금이 학문하는 신법은 처음부터 같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희미하니 정순하고 전일하여 진실로 그 중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선 하우의 신법이고 예로 마음을 절제하고 의로 일을 절제하여 백성에게 중도를 세우는 것이 상탕의 신법인데 예로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전일해야 되는 것이고 의로 일을 절제하는 것은 정순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이며 중도를 세우는 것은 중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저 다스리는 도리는 이 신법에 말미암아 조처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제도와 문장에는 문식, 질바, 충실의 손익이 있어도 만고에 걸쳐서 바뀌지 않는 삼강, 오상의 도리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맹자의 수는 저풍에서 났으니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기주에서 났으니 서이 사람인데 전승과 후승이 그 규모는 한 가지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으나 전하께서 성명한 자지로 군림하여 그 총명하고 예지함과 인의 예지 성품이 본디 순문왕과 같으십니다. 제왕의 학문에 유의하여 순문왕의 신법을 터득하고 백성을 이끄는 정치의 요점을 체득하신다면 동국 백성의 성품도 순문왕의 백성의 성품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니 은주의 정치를 어찌 동국에서 다시 볼수 없겠습니까? 세속의 사람들은 식견이 낮아서 이 이치를 모르므로 늘 인심과 세도는 고금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고도는
지금에 다시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런 식견이 낮은 말 때문에 성질을 그르치지 마시고 깊이 제왕의 학문을 스스로 힘쓰소서. 그리하여 선왕의 도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 단연코 의심하지 말고 오래도록 계속 가해 간다면 무슨 일인들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전하의 이런 뜻을 세우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뜻을 세움에 있어서는 높아야 하고 낮아서는 안 되니 뜻은 극히 원대해야 하고 공부는 상밀해야 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전하께서는 성자가 고명하여 옛 철왕을 추종할 수 있으니 여기에 성대를 기피하시면 종사 시민의 복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국가의 열성이 서로 이어받아 왔는데 지난번 불행히도 권간이 따라 나와 나란히 일을 거르쳤기 때문에 굳세고 바른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귀양 보내거나 죽이는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계가 꺾이고 국맥이 손상되었고 따라서 인심이 바르지 않아 예의와 염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기강이 크게 문란 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사위하신 처음에 성대한 덕을 지니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으나 총명하고 곰곰한 덕이 진실로 상하의 믿어움을 받았기 때문에 즉위하실 때에 조야의 마음이 이미 크게 혁신될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안돼 고루를 부르고 억울한 죄를 씻어주어 덕정을 베푸는 것이 새롭고 또 새로웠으니 위로 하늘에 답하고 아래로 인심에 믿음을 받는 도리에 그의 유한이 없었습니다. 이태를 당하여 일국 시민의 마음은 우르르 비상한 공을 전하께 바랐습니다. 그때 신은 병 때문에 시골에 물러가 있으면서 인심을 보니 갑자기 깨닫고 떨쳐 일어나 앞다투어 자신을 씻고 갈아서 지극한 언택을 입으려 하였으므로 기강이 이미 닦인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인심이 해야 기강이 폐추되어 그의 권간이 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이 먼 지방에 있으면서 보니 목민을 맡은 수령이 태만스럽게 백성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 명령이 민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신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초야 있는 사람으로 조정의 득실을 알수 없습니다만 일을 맡긴 신하가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조정이 청명한데 신하들이 어찌 모두 적격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중에는 진실로 어질고 뛰어난 선비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전하께서 그 사정과 단장을 살피시기에 달려 있으니 어질다는 것을 알고서 쓰신다면 직무를 나누어 책임지우시되 성심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렬하여 진달하는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 포부를 펼수 있게 하신다면 모두들 정사를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성지가 날로 새로워지지 못하여 학문을 강론하고 덕성을 배양하는 도리를 체득함에 있어 늘혹 미진한 점이 있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오늘 깨달으면 곧 오늘부터 비롯하여 씻고 갈아 상처를 크게 가다듬어 왕도에 마음을 두고 백성을 염려하게 될할 것이요. 지나치게 겸퇴하여 그럭저럭 굳하게 지내면 옛 제왕과 같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철왕을 본받으려 하시더라도 먼 데서 찾을 것이 없을 것이요. 오늘 진강한 글에서 성탕을 본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맹자의 탕무는 회복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탕무의 총명한 자질도 요순의 순전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있으나 잘 배우어서 알고 이롭게 여겨 행함으로써 사심을 극복하고 예의를 회복하여 몸소 실천하였으므로 그 공을 이룸에 이르러서는 동일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자는 탕이 회복한 공은 대개 정밀하였다 했는데 이것을 서경에서 살펴보면 예로 마음을 절제하고 의로 이를 절제하였다 하고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화리를 불리지 않았다고 하고 자신을 단속하는 데는 미처 못할 듯이 하고 남에 대해서는 완비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였으며 대학에는 그 반명의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면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고 또 날로 새로워지게 하라 하였다 하였으니 당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한때도 중단됨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탕이 절실하게 공부한 곳입니다. 시경에는 성경의 덕이 날로 높아 하늘에 사무침이 오래고 오래여 상하로 통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그 공부의 요체가 경한 자에 있었던 것이니 마음에 경외를 간직하여 간단없이 오래 유지하면 그 보람이 상하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수 있었던 까닭을 따져보면
처음부터 힘쓴 것이 지극히 가까운 것으로 오직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화리를 부리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천근하여 성탕의 덕을 다 나타낼 수 없는 듯 하나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탕님의 능이 먼저 여기에 힘을 써서 근본이 되는 곳에서 더럭만한 사사의 가리움도 없게 하여 마음이 맑아졌으므로 지기가 청명하고 의리가 분명하여 성경의 덕이 날로 높아져서 공부하는 것이 시행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것을 본받으셔서 경이라는 한 자의 힘쓰는 방도는 일용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한가히 계시어 일이 없을 때 공경하고 엄숙하여 천명을 헤아려 늘 종묘 안에서나 조정에 선대시하여 인욕의 사특한 생각이 그 사이에 낄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고요할 때 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들에 대하여도 반드시 공경하고 깊은 궁궐에 물러가 계셔도 반드시 공경하며 강사할 때는 반복 논란하여 의리가 통찰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성학이 고명하심으로 그의 뜻에 있어서는 본디 밝히게 어렵지 않으시겠으나 의리는 무궁한 것이므로 반드시 진강을 기다리셔야 밝아지신 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사를 펼 때에도 부드러운 낯빛을 보이시어 반복 상의하여 찬성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여 되도록 성심에 통찰하게 하여 사리를 분명히 이해한 뒤에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궁리하는 일인데 그 요체는 경을 주로 하고 있는 공부를 본령으로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전하께서 능히 여기에 성의를 깊이 하여 힘쓰신다면 성탕처럼 자신에게 돌이키는 공부가 곧 여기에 있는 것으로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도를 아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사우에게서 들은 것을 건부의 앞에서 다 아뢰었을 뿐이니 이것은 신의 말이 아니라 곧 성현의 말입니다. 신이 미천하다 하여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종사의 다행이요 신민의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본디 우월한 선비이므로 천하의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병 때문에 산야에 물러가 있었는데 유사가 잘못 전가하여 전하께서 명하에 부르셨으므로 신이 감히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가 진정서를 올려 하찮은 충심을 갖추어 아뢰었는데 천총이 너무 멀어 곧 윤호하지 않고 정녕 어비로 논사의 직분을 다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신은 재주와 학식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여 논사는 반열에 있기에 부족하지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마음은 천리 민의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어리석고 미천한 자라도 본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오월하고 어두워서 성취한 것이 없기는 하나 또한 10년 동안 신고하면서 여기에 종사하여 대강 들은 것이 있으니 감히 아침 저녁으로 헌체하여 그 말을 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하의 성지가 과연 제왕의 학문의 뜻을 두어 3대의 정치를 뒤쫓으려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과연 확립되어 분연히 힘쓰신다면 신님 매우 어리석거나 또한 부족한 재주를 힘써 다하여 1월의 빛의 의지, 작은 힘을 다 바쳐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고의식적으로 소강하는 일만을 하려 하신다면 신은 참으로 어리석어 대인이 임금 마음을 바르는 학문이 없으므로 성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다 낡은 추구이어서 천청을 용동시킬 만한 기론, 이문이 없어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직분을 다할 방도가 없습니다. 상자께서는 미충을 살펴 주소서. 선조 17권 선조 6년 9월 21일 무술 4번째 기사 이 이가 직제학으로 부름을 받아 입직하였는데 처음 입시하여 상서를 강하였다. 이 이가 나아가 아뢰기라. 소신이병으로 오래 물러가 있다가 오늘 오금을 듣건대 매우 통리하지 않으시니 무슨 까닭으로 그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듣건대 전하께서는 여색을 경계하는 말을 즐겨 듣지 않으신다 하니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전하의 성자가 본디 청명하여 욕심이 없어 남의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남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 문득 모르고서 망령되이 말한다고 여겨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더 힘쓰실 것이 어떻게 싫어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그대가 전에 올린 상소에도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씀은 오래 가지 않은 것인즉
내 말소리가 본디 그러한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전하의 초년에 신이 입시하였을 때 그때는 오금이 낙낙하여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감히 의심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는 무릇 이를 아랠 때 사기가 너무 괴직하였는데 이때 옥색이 잠옷 언짢하며 이르기를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오래 머물러 가 있는 채 오지 않았는가 하였는데 아뢰기를 신은 쇠약하고 병들어서 힘써 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질이 있는 데다가 능력도 짧아서 여기에 있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으므로 구차하게 녹을 먹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심질이 더 쳤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가 있었으나 군신의 의리야 마음에 감히 잊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물러서 나를 보좌해야 하겠으니 다시는 떠난다고 하지 말라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향약을 오늘날에 거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정사가 수고되지 않고 백성이 고달픈데 교헌은 하는 일부터 지레 거행하면 쉽게 거행하지 못할 듯 하나 전하께서 거행하라고 명하셨으니 이에서 성의가 장차 큰일을 할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전하께서 더욱 힘써 몸소 솔선하신다면 무엇을 행한들 쉽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나도 진실로 어렵게 여겼는데 아래서 굳이 행하기를 청하고 있다. 내가 덕이 없어 행할 수 없을까 염려되어 어렵게 여긴 것이다 하여다. 김우옹이 나아가 아뢰기를 양력을 어찌 행할 수 없겠습니까? 이 일에는 근본이 있어야 하는데 요는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고 모범이 되고서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칠일 뿐입니다. 이제 행하려 하신다면 성지에 더욱 면열을 가하소서. 만약 향약은 오늘날에 행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크게 이를 거르치게 됩니다. 지난번 경영관이 주우자가 향약은 행하기 어려우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인용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교환은 반드시 위에 사는 것인데 주자는 아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행하기 어렵게 여겼으나 이제 전하께서는 이룰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 무엇 때문에 행하기 어렵겠습니까? 오직 힘쓰기에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과연 행하기가 어렵다면 주자가 무엇 때문에 여시의 글을 증감하여 후세의 가르침을 전했겠습니까? 주자의 뜻은 바로 한때에 행해지지는 못하더라도 후세의 임금이 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니 전하께서 오늘날 행하신다면 곧 주자의 도가 오늘날에 행해지는 것인데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쓰소서 하였다. 논쟁을 잘하시네. 선조 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황의 저서는 한마디 한 글자도 다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인데 혹 흩어져 없어지기라도 하면 혹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니 교서관을 시켜 인출하도록 예조 등에 전교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영동에서 새로 생긴 강목의 목판은 외방에 두면 공력으로 인출하려는 자가 감사수령에 창탁할 것이고 전에 두게 되면 인출할 때 번번이 중도를 시켜 여러 가지로 침탈하여 원망하고 울분한 나머지 불을 지르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국도에 두면 인출하여 두루 보기에 불편하겠으니 본도에 감사를 시켜 교서관으로 운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요즘 알성 때문에 외방에 요생이 많이 올라왔을 것이니 어느 고을 어느 사람이라 이름을 써서 계하여 오는 29일 친시한 뒤에 내려보내게 하라. 30점 이상의 관악 요생도 이날 친시할 것이니 전례에 따라서 시행하라.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공판에 관한 일은 그 폐해를 논하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인데 고루한 소견에 견제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옹은 예빈시 풍조창이 권례 권외에서 공개하는 식예와 횡간 및 대전의 본의를 살펴보니 사옹은 옹인의 일은 권례의 공개를 맡는 곳이고 예빈시의 직무는 빈객의 연양에 대한 공개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크게 6조부터 작게는 소각사의 당상과 참상 창하에게 지공하는 밑에 염장 어염 따위는 나눠주는데 정수가 있고 차등이 있으나 본 아문에 익혀 장만하여 공개한다는 글이 따로 없으니
법을 세운 당초에는 필시 중국에서 월봉으로 주는 것을 보온돼서 각각 스스로 공개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공판의 창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백성을 해롭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폐해가 백성의 목숨에 미치는 것입니다. 각사의 음식을 전복에게 장만하도록 책임지우는데 주인이 항상 먹는 음식물을 바치는 이 외에 유연에 드는 것과 용전에 드는 것을 제멋대로 외람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복이 파산하여 떠돌게 되고 사주인이 멋대로 탐악을 부리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 장름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권사는 직무가 긴급하고 허란 것이 고르지 않아 좌기가 드물고 작은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횡가는 한 가지로 차별이 없으니 얼마 안 되는 장님이 비게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혹 더하거나 줄이는 등 어찌 알맞게 하는 규례가 없겠습니까? 전국의 일을 고직 서원에게 장만하도록 요구하므로 관원으로서 훔치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셋째, 염치의 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본부가 금속을 징수하는 것과 간원이 표피나 화약 같은 것을 징송의 판결하는 일이 더없이 해결합니다. 심지어 퇴복이 마류를 나눠 먹고 전생서와 사축서가 축넘을 훔치는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짐승과 먹이를 다투는 것입니다. 넷째, 궁궐이 엄하지 않은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가의 연회는 폐단을 끼치는 것을 통렬히 고쳤으나 각사가 베푸는 영전은 여전하며 소를 잡는 것은 금령이 있으나 사대부가 서로 마주하여 마음대로 먹으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함부로 매매하는 데에는 해당되는 주의가 있으나 각사가 저자의 약탈하는 것이 마치 당나라 때 궁시와 같아서 상민이 직임을 잃게 되고 물가가 뒤오르게 됩니다. 공판을 없앤다면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 이로움이 어찌 늙어도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조가 생각을 국가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청탁에 따라 구차하게 빈 벼슬 자리에 채울만 것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이날 그 사례를 거론한 다음 파면하기를 청하니 상이 추구하라고 명하고 공판에 관한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하였다. 선조 7.7번 선조 6년 9월 2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알상하였다. 관여 철전으로 발인을 뽑고 문과에서 이발 최전 김수, 이주, 이경률, 홍인서, 김경생 등 모두 7인을 뽑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6일 계명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사도 첨정 이정은 전에 금산군수로 있을 때 본도감사 이홍이 순찰자 그 고을에 머물렀는데 제 아중의 종을 꾸며서 관비라 칭탁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방백을 대접하는 것이 경망하고 이토록 무례하기가 극도에 이르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방백이 된 자도 자중하지 못하고 먼저 채무를 잃어 수령에게 모욕을 받았으니 유홍과 이정을 모두 파직시키게 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7일 갑신 첫 번째 기사에 예조가 아뢰었다. 향약의 글은 본디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요체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생리 기습은 중국과 같지 않으니 시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간략하게 하여 토속에 맞춤으로써 구원한 규범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의식에 찌들리고 무역에 시달리는데 달마다 한 번씩 모이게 하면 견디기 어려운 형세이니 여러 달에 한 번씩 모이게 해야 합니다. 과일, 술, 국수, 밥을 베푸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될수록 간략하게 술한 잔이나 밥한 그릇으로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외방은 인가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데 먼 마을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면 노고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부근에서 서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 어린이가 어른에게 세수, 동지, 사맹월의 초하루날에 모두 다 예견하게 하며 또한번 또한 번거로울 것이니
세배의 예만을 두어야 할 듯합니다. 선행을 적는 적부는 본디 선행을 권장하는 데 근본이 있으므로 빨리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행을 적는 적부는 선유도 미안하게 여겨 시행하지 말게 하자고 한 말이 있는데, 이는 성인은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낸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향약 중에 허물이 있거나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의당 징계하되, 우선 적부에 적지 말아서 공경이 오교를 판다는 뜻에 맞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약정, 직월은 반드시 공정하고 선량한 사람을 얻어야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고 폐단도 없을 것이니, 외방의 사인이 드문 곳에는 수령이 또한 약정의 직임을 겸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들이들은 물정은 대개 이러합니다. 대신에게 명하여 회의하고 절충하여 시행하는데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영상 이익하기 사직하는 상소를 입기하니 전교하였다. 경은 본디 덕망이 드러나서 실로 구첨에 합당하니, 병들었더라도 조리하고 치게 나와서 조용히 돌을 논하면서 힘써 나를 보좌함으로써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었다. 계축년의 군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병들고 약한 사람과 품팔아먹는 사람은 버려두고 충정하지 말며, 노비의 칙념은 일체 금지시키소서.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간원이 군적을 정리하는 것이 제때가 아니라는 것을 논하여 아뢰기를, 한정을 찾아내어 모자라는 군액을 채우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서둘러야 할 것이기는 합니다. 금년 초여름에는 밑보리가 조금 잘 되는 듯 하였으나 가을에 들어선 이래 달마다 장마가 있단 데다가 풍자가 계속되어 논에는 먹을 만한 곳이 있기는 하나 패지 않는 것이 반이 넘으며, 밭곡식은 더욱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것은 어디나 다 같습니다. 유사가 처음에 밀보리가 희망이 있는 것만을 보고 가을 곡식의 성숙이 이토록 희망이 없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여 이 일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근래 각도의 감사가 올린 장계와 의사가 올린 서계에 의하면 그 참담한 정상을 차마 들을 수가 없으니 올해는 극심한 흉년입니다. 내년 봄에 진유라는 정사도 부족할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풍년처럼 여겨 중대한 일을 경솔히 거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굳이 거행하면 폐해가 백성에게 미쳐 몹시 고달프게 될 걱정이 있는데, 미처 구제하지 못하면 아마도 후에 마급이 될 것이니 우선 멈추었다가 조금 곡식이 잘 되는 해를 기다려서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대신에게 수의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9월 29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상의 경위로 아래에 전좌하여 친시하고 관사했는데, 시관 좌상 박순, 우상 노수신, 박충원, 성세장, 정종영, 이순형, 신숙영, 윤현, 유희춘, 박근원이 동편에 입시하고, 무과의 시관은 강사상 강섬이었다. 제목은 선악은 다 천리이다라는 것이었는데, 논을 짓게 하였다. 상이 금일즉사를 글자로 하여 좌우에게 명하여 칠원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승지 박승임과 유전이 삼중으로 승마 대록비를 받고, 이순영 이양중 성세장은 삼하로 호피를 받고, 유생 안곡은 삼상으로 전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공의전의 탄일이다. 문안하니 잔항을 관음마다 하나씩 내렸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금부도사가 해남에서 죄인 윤순이를 잡아왔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이 있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2일 기이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군적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사목을 승전을 받들게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2일
기요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공판하는 일은 온갖 폐단의 근본이고 대신의 의논에는 모두 혁파해야 한다고 했으니 다시 조강에서 의논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대신의 의덕에 따라 정신의 의계를 하고자 하면 물러가서 기다려야 진실로 마땅한데 기필코 제 뜻을 곧바로 수행하려 하니 그렇게 하면 뒤에 폐단이 클 것이다. 조종의 구우균은 경솔이 혁파할 수 없다. 국가의 일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의리가 아닌데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번번이 나라의 좌측에 고갈되었다고 말하고는 예전에 없던 비용을 능금하는 규례를 새로 만들려 하니 더욱 모를 바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7번 선조 6년 10월 2일 기요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선산 부사 윤지형은 유식한 문관으로서 도임한 뒤로 처사가 도리어 어긋났습니다. 동기인을 간음하고 삼촌 아제비의 아내를 간음한 자를 감싸주는 것은 매우 무상한 짓이니 파면시키소서. 상주 목사 한옥은 본디 지식이 없어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본직이 되어서는 관사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정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기와조각으로 그 말하는 입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문하에 체포하게 해서 죄분을 풀려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전에 종성부사였을 때에도 권관의 뜻에 영합하여 처사가 무성하기 거지없었으므로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니 파직시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2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정유일을 우승지에 이선을 상주 목사의 권우를 강계 판관에 심수경은 박대립을 함께 부총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0월 2일 기요 여섯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강목을 인출할 종이를 열읍에 분정하는 일은 내년 가을 곡식이 을 때까지 우선 멈추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